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예, 오늘 인트로는 시편 23편을 배경으로 목자와 양의 이야기, 두 분 목사님을 초대하겠습니다. 박수를 맞이해 주세요.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세 마리 있어요. 양 98마리, 양 99마리, 양 100마리 있어요. 저는 양을 100마리 가지고 있는 그런 목자랍니다. 저는 그 양 100마리의 이름도 모두 알고 있다고요. 양식이, 양돌이, 양푼이, 아우 걔네들이요. 누가 잘 먹는지, 잘 이거 잠을 자는지, 잘 싸는지까지 다 알고 있어. 아, 양양아. 여기가 아니야. 여기로 아이고 여기로 와야지. 아, 왜 이렇게 다들 빨리 가는 거예요? 난 저기 있는 저 풀을 먹고 싶다고요. 아우, 이제 양양이까지 다 왔으니까 이제 100마리 다 왔다. 아, 이제 좀 잠을 좀 자 볼까? 나오자마자 잠을 잔. 드디어 밤이다. 오케이. 결정했어. 매일매일 똑같은 풀이랑 똑같은 양들이랑 똑같은 목자에다가 너무나도 지겨워. 아, 오늘 밤이 좋은 날인 것 같은데 결정해서 맞는 오늘 밤 여기를 떠나는 거야. 우리 목자를 떠나서 도망가는 거야. 아, 졸려. 양양아, 너 안 자고 뭐해? 얼른 자자. 쉿, 양순아. 내가 너의 친구여서 말해주는 건데 나 오늘 여기를 떠날 거야. 여기를 떠나 다른 곳을 갈 거라고. 무슨 소리야.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건 목자님이 우리를 돌봐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목자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목자님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어.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나는 목자님 없이도 혼자 살 수 있다고. 그리고 목자님에게는 양이 이렇게나 100마리나 있잖아. 나 하나 없어져도 전혀 모르실걸? 자, 봐봐. 지금 이렇게 쿨쿨 잘 자고 있잖아. 지금밖에 기회가 없는 것 같아. 도망가야겠다. 잘 잤다. 아, 보자.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세 마리 있어요. 양 99마리, 양 100. 어? 잠깐만. 어? 100마리가 아니잖아. 어? 누가 없는 거지? 양양이가 없잖아. 우리 양양이가 또 길을 잃었나 봐. 양양이가 풀을 못 먹어가지고 지방이 싹 빠져가지고 날씬해지면 어떡하지? 아, 몇 년간 싸운 건데 안 되는데. 아, 우리 양양이 길 잃으면 어떡해. 안 되겠어. 내가 양양이를 찾으러 가야겠어. 아, 여기 가시밭길이잖아. 아따가 혹시 우리 양양이가 이 가시밭길에서 못 나오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럼 너무 따가울 텐데. 여긴 너무 깜깜한 동굴이잖아. 나도 깜깜하고 무서운데 우리 양양이가 이 안에 있으면 분명히 떨고 있을 거야. 눈도 잘 안 보이는데 우리 양양이, 그래 양양이를 찾으러 들어가야겠어. 양양아! 양양아! 너 어디 있는 거야? 양양아, 여기서 못 나오면 안 되는데. 양양아, 이제 바위. 난 등산 체질도 아닌데. 우리 양양이가 저 위에서 울고 있으면 어떡하지? 그래, 내가 올라가야겠어. 양양아! 목자님 보고 싶어요. 목자님 보고 싶어요. 어색한 울음소리. 우리 양양이 보고 싶어요. 목자님 보고 싶어요. 이 다리, 튼튼한 다리. 여기 눈. 우리 양양이가 맞네. 목자님, 목자님을 떠나서 저 너무나도 힘들었다고요. 그래. 이 꼬집꼬집해진 것 좀 봐. 어떡해.
어떡해. 아, 목자님, 목자님의 품 안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저는 목자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요. 그래,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단다. 우리 빨리 얼른 집에 가자.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잔치를 열 거야. 저를 위한 잔치를요? 그래. 너 친구 99마리 양들이랑 같이 네. 풀도 먹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면서 이 기쁨을 같이 나누자고. 얼른 가자. 알겠어요. 좋아요. 빨리 가요. 우리 그래. 잔치하러. 먼저 아유 목욕부터 좀 해야겠어. 아유. 예,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우리 오늘은 예 시편 23편 내 잔이 넘치나이다. 독일어 번역이 저렇게 되는군요. My passion is overflow. 예. 시편 23편은 시편의 나이팅게일 또 시편의 진주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만큼 아름답다는 얘기죠.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분도 아는 성경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6장에 들의 백화파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예수님의 산상수훈 이야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어지간하면 알고 있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게 하라. 아, 그리고 또 구약성경에서 누구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시편 23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 이 유럽의 장례식에서 제일 많이 애송되었던 시편 23편이죠. 근데 이 시편 23편이 왜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아세요? 시편이니까 아름답기 때문이다. 뭐가 아름다운지 아세요,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이 시편 23편을 보면 이 아름다운 시적 표현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푸른 풀밭? 여러분 그게 아름다워요? 정원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잔디를 깎아야 되는 분들은 그 풀이 절대로 아름답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쓰이는 표현들이 아주 생활의 일상적인 표현들이에요. 고급 단어들이 아니라고요. 네. 그런 말들을 이렇게 늘어놨는데 왜 이게 아름다울까요? 예,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따라 찾아가 보겠습니다. 시편 23편은 왜 아름다운지 세 가지 배경을 가지고 이 여섯 절이 쓰여져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이 첫 번째 무대입니다. 첫 번째 무대의 제목 같이 읽을까요? 나의 목자이신 주님. 예. 첫 번째 이 단락의 배경은 어디일까요? 목자가 나오니까 당연히 목장이죠. 시편이 아름다운 이유를 제가 물었었죠. 목장의 노래? 그래서 아름다울까요? 아닙니다. 목장은 생각보다 아름답지 않습니다. 한때 한국 사람들이 뉴질랜드로 많이 이민 갔잖아요. 가서 사슴 목장 하겠다고. 멋지잖아요. 뉴질랜드 끝없는 풀밭이 있는 곳에서 사슴 키우면서 무공해로 멋지게 사는 거. 제가 뉴질랜드 목회자 세미나 때 갔었는데요. 아, 정말 지루합니다. 그리고 그 목장들이 정말 보기에도 이렇게 따분해 보이고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시골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갔다가 실망한 분들이 많죠. 또 캐나다에 이민 가신 분들, 역이민이 많았습니다. 다시 복잡한 한국이 그리워. 그러면서 다시 돌아오는. 아프리카의 이 목동들을 보면요. 정말 고생스러워요. 어렵습니다. 환경도 좋지 않고 힘들어요. 목장이 조금 좋아 보이는 유일한 나라는 스위스예요. 예, 스위스 가면 좀 괜찮아 보여요. 그죠? 예, 소들도 통통하고 농가들도 멋있고 알프스 산도 있고 그러니까 알프스의 목장은 조금 괜찮아 보이는데 그래도 알프스 소녀 하이디는 어디로 왔어요? 프랑크푸르트로 오잖아요. 예, 물론 적응을 못하고 그러다가 다시 알프스로 돌아가기는 하지만 목장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시편이 아름다울까? 그것은 이 시편에는
놀라울 만한 신뢰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양양이가 목자를 신뢰하죠. 그처럼 신뢰의 대상이 되는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가 보여주는 기가 막힌 믿음이, 그가 보호해주는 그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 신실함이 있기 때문에 이를 느끼는 사람은 거기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예요. 신뢰가 아름다움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신뢰가 아름다움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시 한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고백이에요. 시적 표현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읽으면 조금 더 방점이 찍힙니다. 주님 오직 그분만이 나의 목자. 그러니 내게 무슨 부족함이 있으랴. 그런 고백입니다.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은 목자로 불려졌어요. 하나님에 대한 제일 오래된 별명 중에 하나가 목자입니다. 하나님은 목자 왕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양떼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의 땅이 어딘지 가봤나요? 거기가 푸른 초장일까요? 몰라요. 몰라. 아버지가 이사 간다면 애들은 좋은 거예요. 지금 사업이 망해가지고 반지하러 가든 상관없어요. 아버지가 가니까 아버지 가는 곳에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사하는 날 신이 나는 거야. 심란한 부모 마음도 모르고. 왜냐하면 우리 부모가 나를 버리지 않을 거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아름다운 날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인도하시니까. 그래서 약속의 땅은 주님이 이끄시는 땅이에요. 그리고 신뢰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약속의 땅을 가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면 어떻게 하죠? 그러면은 힘들어질 것 같죠. 믿음도 흔들리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제 4절로 넘어가면 배경이 바뀌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오는데 그때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목자가 더 가까워져요. 어려운 시절이 찾아오니까 그 전에는 이 목자 하나님이 3인칭이었거든요. 모든 사람의 하나님, 모든 사람의 목자.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하나님.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니까 3인칭이 2인칭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두가 되는 것입니다. 그대와 당신, 나의 주님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자는 양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거든요. 그런 분이 내 곁에 계시다면 우리는 뭐를 느끼게 될까? 뭐를 느끼게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말씀은 그 답을 알려줍니다. 그런 절대 신뢰를 가지시는 분이 내 곁에 있다면 우리가 느끼는 첫 번째 감정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 부족하지가 않다. 여러분이 혼자 좀 지내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그랬더니 이를 긍휼히 여겨서 우리 가까운 성도들이 초대를 해가지고 혼자 계신 것 같아서 오늘 우리 같이 식사하려고 조금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식탁을 잘 차렸어요. 야,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 배려가, 또 그런 마음이. 예. 우리가 병상에 있거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에게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너무나 큰 힘이거든요. 그러면 그 순간에 우리는 뭐를 느끼냐면요, 부족한 게 없다는 걸 느낍니다. 아니, 지금 외롭고 어렵고 병들고 해결을 안 되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어떻게 부족함이 없냐고요. 부족함이 많죠. 그런데 이상하게 나를 사랑하고 신뢰해 주는 사람들이 있는 한 갑자기 부족한 게 사라져요. 여러분이 그렇게 상을 차려주는데 와가지고 아이고 저희가 준비를 잘 못해가지고 뭐 부족한 게 없으세요? 그럼 뭐라고 그럴 거예요? 물어보시니까 하는 말인데 그 생굴하고 좀 이런 상어알 뭐 이런 거 좀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광어회나 조금 이렇게 더 있으면
그런 얘기를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 거죠. 여기 뭐가 더 필요해요? 부족한 게 없어요.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데 우리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곁에 계시다면은 우리는 부족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은 물질의 결핍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신뢰의 결핍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 여러분의 인생에 자꾸 빈자리가 느껴지고 그리고 뭔가 부족하게 느껴진다면 여러분에게는요 신뢰가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신뢰가 식어지고 있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몸이 분명히 아픈데도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신뢰가 가요. 환자와 같은 당신과 같은 환자를 내가 수도 없이 치료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믿으면 되고 정말 위험한 상태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 말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당신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다 나은 것 같아요. 그죠? 다 나은 것 같아요.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분명히 아픈데 부족한 게 없어요. 더 할 것이 없기 때문에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자식이 어디 공부하러 가요? 예? 가서 얘가 방이나 제대로 구할까? 또 룸메이트는 어떻게 잘 맞을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학교는 제대로 갈까? 수업은 어떻게 될까? 또 길 가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하겠죠? 예. 그래서 저는 위에서 길 떠나는 자녀들에게 축복기도 할 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우리 주님과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예, 주님의 신뢰가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게, 예, 좋은 선생님, 좋은 믿음의 친구들 만나면요 부족함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신자는 좋은 교회 만나면 일생에 부족한 게 없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다 있잖아요. 위로도, 고통을 함께 나눌 사람도, 중보도,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도, 이해할 수 없는 것도 그 안에 다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뢰는 부족함을 이겨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제가, 이 텐스가 뭔지 아세요?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인데 과거를 포함하는 현재형이에요. 부족함이 지금 없는데 과거에도 없었어요. 그렇게 보니까 과거에도 내게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미완료형이에요. 그래서 미래까지도 부족함이 없어. 여러분 문법에 그런 시제가 있어요? 현재면서 과거를 포함하고 미래까지 가는 거? 그런 거 없어요. 오직 이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목자 되신 하나님 안에만 이런 시제가 있는 거야.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포함되어 있는 거. 여러분 배짱 있게 그렇게 오늘 고백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신이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막강한 뒷배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갑자기 무서워지는 거예요. 이 고백은 네 개의 동사가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네 개의 동사가 부족함이 없다는 이 고백은 첫 번째 누이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그 양떼들을 누이신다고요. 두 번째는 인도하시는 거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죠. 세 번째 동사는 소생시키십니다. 예,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니까 몸이 쫙 살아나는 거죠. 예, 예. 그리고 네 번째는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첫 번째 인도, 두 번째 인도가 히브리어 동사는 달라요. 예, 이끄시는 도다. 그래서 올바른 길로, 패배하지 않을 길로 인도해 주시죠. 부족함이 없는 주님은 우리에게 동사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상황이 바뀝니다. 두 번째, 같이 읽을까요? 나의 용사이신 주님. 상황이 바뀌어서 이 두 번째 단락의 배경은 어딜까요?
용사가 나온 거 보니까 전쟁터입니다. 더 이상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은 나타나지 않고요. 전쟁터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어? 웬 전쟁터? 예, 여러분 아직 인생 경험이 부족하신가요? 유럽이 전쟁 없는 75년을 지났어요. 2차 대전 이후. 그러니까 이제는 고통 끝 행복 시작? 아니잖아요. 예. 삶은 그렇게 나이브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하고 결혼도 잘하고 그리고 안정된 직장을 가지면 고통 없는 인생 100세 시대를 그냥 산다고요? 천만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인생은 반드시 전쟁을 지나갑니다. 사망의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그리운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여기에 문제는 뭔 줄 아세요? 아까는 뭐였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왠지 요즘 피곤해. 아마 새벽기도 한 때문인 것 같아. 안 하면 되잖아 그러면. 예? 새벽기도 2, 3일 하고 피곤해서 면역력이 약해진 것 같다고요? 예.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한 것 같아. 음식이 좀 부족해. 냉장고에 보니까 장 안 봤네. 예? 내일 문 닫는데 큰일 났다. 네. 24시간 여는데 없을까? 월요일 날 사지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일반적인 상식과 일반적인 생각 가지고 그냥 대처.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되겠지.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인생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시절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성도들이 가끔 예배도 힘들고 말씀 목상도 글재주도 없고 잘 안 되고 그냥 오늘은 예배도 잘 안 들어오고 힘들어요. 예, 그런 분들은 사망의 골짜기를 한번 지나야죠. 예,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이 없어요? 어차피 지나게 될 거거든요. 어차피. 그때는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예. 제가 늘 드는 예화죠. 응급실 앞에서 조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예. 정신이 번쩍 드는 그 순간에는요, 좀 피곤하다, 어떻다, 그런 것은 주제가 되지 않아요. 일반적인 상식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누가 보장도 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는요, 절대적인 보장이 필요한 거야. 누가 분명하다고 확신을 줘야만 내 마음이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찾을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영화 중에 그 재난 영화, 여러분도 재난 영화 좋아하시죠? 저도 이 카타스트로펜 필름, 그죠? 재난 영화를 참 좋아했는데 그 중에 아주 오래된 고전 중에 포세이돈 어드벤처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제가 일부에서 주인공이 찰턴 헤스턴이라고 그랬더니 누가 하면서 목사님 찰턴 헤스턴이 아니라 진 핵만이에요. 그래서 뭐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니죠. 진 핵만이 주연한 이 세월호를 연상케 하는 아주 큰 배가 바다에서 침몰해서 전복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복이니까 뒤집어진 거죠. 근데 거기에는 이제 배가 워낙 크니까 그 안에서도 막 여기저기에서 막 불이 나고 밑에서는 이제 침수가 되어가니까 물이 차서 올라오기 시작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아우성치면서 살 길을 찾는 거예요. 거기에서 두 명의 리더가 나타납니다. 둘 다 배를 잘 알고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끄는데 한 사람은 위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밑에서는 물이 차 올라오니까. 그리고 여기저기에 막 밑에서 기관실에서 불이 나고 막. 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따라 가려고 하는데 한 사람은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가 뒤집어졌으니까 올라가도 살 곳이 없어요. 거기에 이제 공기는 거기에 남아있지만 그래서 살려면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막 물이 차올라오는 그 밑으로 뚫고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올라가자는 쪽으로 다 따라갑니다. 그 사람도 굉장히 확신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사실은요 굉장히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할 각오도 용기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간 사람들은 대부분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진 핵만이죠. 예, 내려가야 된다고 한 그는 예, 잘 알 뿐만 아니라 진실을 말할 용기가 있고 그러면서 아 우리도 정말 어려운 상황 그런데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용기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를 따라간 사람들은 그의 희생을 통해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고요. 요령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진실과 마주하면서 생명을 걸어야 하고 그리고 거기에 자기가 대신 생명을 걸어줄 사람이 있어야만 돌파할 수 있는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전쟁이란 우리를 적대하는 세력이 있다는 걸 말하고요.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망하기 전까지는 쉬지도 않는 적이 있다는 거. 그게 전쟁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호감을 가지고 보아주지 않아요. 방법은요, 정면 돌파밖에 없어요. 그런데 누가 절대적인 보장을 해줘야지 전쟁은 이길 수 있잖아요. 그죠? 질 줄 뻔히 알고 가서 다 죽을 줄 아는데 어떻게 그리로 갑니까? 누군가가 보장을 해줘야죠. 누가 그렇게 해주느냐는 거예요. 전쟁에 바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줄 수 있는 분, 그 장수,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서 용사, 장수로 그렇게 비유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순간에 자기가 이끄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포기할 수 있는 결단을 내리는 사람, 전선을 뚫고 퇴로를 열 그런 용기 있는 전사.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쟁에서도 그런 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도표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전쟁터의 상황에서 주님이 어떻게 나의 주가 되시는지 그 중심은 가운데 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 주님, 그 주님은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을 헤쳐나가려 하십니다. 이것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두 구절이 서로 대구를 이루어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초록색으로 이 마크된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위하신다는 것은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죠. 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사망의 죽음의 그 어두운 골짜기를 다니지만 주님은 나를 안위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 파란색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기 때문이죠. 예,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그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의 지팡이가 어떻게 사자에게서 지킬 수 있을까 궁금하죠. 저도 그게 궁금해서 뻥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릴 때는요 오히려 믿음이 더 없어요. 어른이 되면 믿음이 사라질 것 같은데 인생을 알고 나면 성경이 정말 사실적이라는 걸 알게 돼요. 사자가 오고 이리가 오고 늑대가 오는데 막대기 하나로 물리칠 수 있다. 에이, 거짓말이다. 근데 여러분, 아프리카의 그 마사이 부족은 사자를 이기잖아요. 쫓아내요. 그 사람들이 직업을 보여요. 전사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이 원래 목동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몸에다 옷 하나도 입지 않고 그냥 빨간 천 하나 이렇게 둘렀잖아요. 그리고 피짝 말랐습니다. 거기다가 이 창 들고 있거든요. 아주 가느다란 창. 그거 가지고 사자를 이겨요. 사자를 잡아요. 제가 야 그거 믿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그 마사이족과 사자들이 싸우는 그 필름을 보면요. 또 사자를 잡는 필름들이 있어요. 보면 이해가 돼요.
사자들은 엄청나게 용맹하고 그리고 그 목이 이렇게 두껍고 이빨이 너무나 강해서 코끼리도 가서 물어뜯지만은 이 정면에서 덤비면요 덤비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제 그런 영상들이 있을 거예요. 사슴들이 사자의 공격을 받습니다. 사슴 이 아비가 뿔이 있잖아요. 사슴 뿔이 뭐 대단해요. 별거 없지. 근데도 사슴이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 새끼들이 입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슴 뿔 가지고 사자하고 이렇게 덤빕니다. 그런데 사슴 뿔 가지고 사자가 사슴이 푹푹 그러면 사자가 덤비지를 못해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사자는 정면으로 맞서야 돼. 정면으로. 그러면 덤비지를 못해. 버팔로도 마찬가지. 사자가 오면요. 뿔을 해가지고 사자가 슬슬 그리고 하이에나 하이에나가 좀 비겁하지만 조그맣잖아요. 사자가 한방 치면 날아갈 것 같은데 하이에나가 몇 마리가 모여가지고 사자를 정면에서 하고 있으면 오, 사자가 덤비지를 못해요. 사자에게 실망하셨나요 여러분? 네, 사자에게. 그러니까 사슴뿔도 그래서 사자는 항상 측면에서 공격하는 거예요. 측면에서. 측면에서. 버팔로도 측면으로 가서 목덜미를 무는 거지 앞에다가 뿔을 치고서 가는 그건 없어요. 제가 그러고 나서 제가 사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정면 돌파가 안 되는 측면 공격을 해서 목을 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사이족은 사람이니까 그걸 알아요. 그래서 여러 명이서 조를 짜가지고 사자가 옆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을 날을 세워가지고 사자를 딱 겨누면요. 사자가 그냥 들어와서 쓸어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돼, 사자가. 창을 겨누고 있으면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슬금슬금 도망가면 마사이족이 오 하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창을 들고 그 대신에 포위를 하고 그죠? 떨어지면 죽어요. 그러니까 포위를 하고 창으로 겨누면서 계속 쫓아가는 사자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해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의 중심은 뭐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요. 너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려울 때는 더 가까워진다 그랬죠? 3인칭이 2인칭이 되는 거예요. 골짜기 지나보세요 여러분. 주님 이름 부르면서 지나보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그래서 그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우리도 주님을 닮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원래 새 가슴인데 복음 안에 있다 보니까 그 주님을 닮는 것 같아요. 십자가 주님을 닮는 것 같아요. 주님은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날도 나는 나의 길을 가야 하리라. 주님은 자기에게 주는 잔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 주님을 닮아가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후연지기가 생기고 배짱이 생겨요. 주님을 의뢰하고 우리가 담을 뛰어넘겠습니다. 아까 오늘 기도하신 이대희자님이 2주 새벽 기도를 다 요약해 주셨어요. 그죠? 예. 아, 이대희자님 우리 걔 브레인이야. 예. 독일 분이니까 좀 약간 표현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만 예, 말씀을 다 요약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정면 돌파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평판과 내 이름은 주님 앞에 맡겨놓았으니까 주님을 믿고 몸을 던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 5절과 6절 말씀인데 같이 읽을까요? 내게 잔치를 베푸시는 주님 말씀을 비춰주세요. 마지막 단락의 배경은 어디일까요? 다시 전쟁터를 지나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들판과 목장과 전쟁터를 떠돌던 나그네는 이제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쉬고 먹고 마실 수 있는 집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나에게 그러한 쉴 곳을 제공할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나를 맞아주시는 그리고 내 피곤을 덜어주시고 내게 편안한 쉼터와 그리고 정갈한 상을 차려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호스트이시죠.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겨다녔습니다. 정신분열증에 시달리는 사울왕이 특전사를 풀어서 그에게 살인지령을 내렸습니다.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가 됐고요. 메마른 사막과 광야와 산골짜기를 다니면서 숨어 다녔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는 황무지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험난해요. 당시의 도로들은 오늘날의 도로와 비교할 수가 없죠. 이정표도 없고 인적도 없습니다. 낮에는 더위, 밤에는 들짐승, 그리고 강도의 위협도 도처에 있습니다. 게다가 등 뒤에는 생명을 노리는 추적자가 쫓아오는 그런 도피의 인생을 다윗은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덫을 놓는 거예요. 덫을. 그가 갈 만한 곳을 미리 예상하고 사냥꾼들은 덫을 놓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까지 더 갖게 되는 거예요. 지친 나그네에게 밤이 찾아오고 들짐승의 울음소리, 바스락 소리만 들어도 놀라서 다시 또 도망가야 되는 처량한 나그네. 그런데 그의 눈에 한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산촌에 농가가 보이고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문이 열리고 농가의 주인이 나옵니다. 샬롬, 형제여 어서 오십시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도망자에게 권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왕이라고 해도 밤이 되면 잡지 못해요. 그 다음날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쉴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그래서 추격자들이 불빛을 역시 같이 봤지만 아마 그쪽 어디인가 도피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밤에는 잡지 않는다. 우리 여기에다 야영을 한다. 그래서 원수의 눈앞에서 그는 도피를 하게 된 거예요. 농가의 주인은 물이 없으니까 기름을 가져다가 먼지와 땀을 좀 씻어내라고. 그때 다윗은 사무엘이 자기에게 기름 붓던 장면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 그 목자 하나님은 오늘 나의 호스트가 되셔서 내 지친 몸을 받아주시는구나. 그리고 상에다가 포도즙을 갖다가 쭉 따라주고 이거밖에 없으니까 목을 좀 축이십시오.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자기를 죽이려는 추격대가 자기를 추격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앞서가시면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쉬게 하시는 목자 하나님, 그러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르시며 내 잔을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그 하나님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시편 23편은 그 목자 하나님, 그 용사 하나님, 그리고 그 집주인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과 서원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나의 평생을 따라다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내게 부족함이 없었던 것은 바로 그 하나님 때문이라. 내가 이제 그의 성전 안에, 그의 임재 안에 영원히 영원히 살고 떠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를, 죽음의 골짜기에서 여러분과 더 가까이 계시면서 그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사자의 입에서, 그리고 원수의 손에서, 죽음의 위협에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 앞에 상을 차리시고 그리고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우리가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 주님의 집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응답하면서 기도할 때에 주님만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 나의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목가적인 풀밭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음모와 괴계와 유혹과 그리고 깊은 수렁과 낭떠러지가 기다리는 전쟁터와 같은 삶에서 하나님 절대 신뢰가 없이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지식과 정보와 꾀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의 용사가 되어주시고 나의 목자가 되실 때 우리 주님 나로 이기게 하시고 사망의 골짜기를 다시 약속의 땅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주님, 우리도 그 주님을 닮아서 정면 돌파하면서 우리도 작은 목자가 되고 하나님 우리도 광야에 식탁을 베푸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응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이 하나님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주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합니다. 일생 사는 동안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안에 살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일에 우리가 피곤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고백하는 일에 우리가 물리지 아니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에 그 축복과 은혜의 유통에 하나님 우리가 쇠하지 아니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